야. 누구의 인생이든 보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보물 같은 순간일 수도 있고 진짜 물리적인 보물일 수도 있겠죠. 그 보물 속에 담긴 사연들은 또 인생의 보물 같은 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당 톡톡톡톡의 그 발언권이죠. 발언권을 스페셜하게 각자 준비해 오라고 오시라고 예, 드렸습니다. 사전에. 네. 그래서 각자 보물 1호를 발언권으로 꺼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네. 나오신 분들의 내 인생의 보물은 과연 뭘까요?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 조관우 씨의 보물이 먼저 등장을 했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가야금을 전공했었고요. 오. 가야금을 이제 놓은 지는 뭐 거의 40년 가깝게 되죠. 아. 오.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찍게 됐는데 이 가야금 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좀 말씀을 드렸더니 튼튼한 가야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영화 찍을 때 실제로 이걸 던지는 신이 있었거든요. 던지셨어요? 예, 던지는 신이 있는데 리허설 할 때 감독님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뭐? 그렇게 화나고 던져야 되는 신에서 그렇게 가야금을 조심히 내려놓냐고. 아니 내 보물 같은 가야금인데. 그쵸. 진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줄이던 가야금이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는데 이 가야금이 조금이라도 좀 하면 영화 찍을 때는 막상 슛 들어갔을 때는 빠개져도 되는데 리허설 할 때 부셔지면 막 그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근데 던졌는데 진짜 안 깨졌어요. 아~ 예. 아니 사실 어려운 연기는 대역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가야금도 대역으로 다른 가야금을 던지시고 약간 그러셨어요. 좀 저렴하고 그냥 모형 가야금 모형 같은 거 쓰셔도 소리가 괜찮아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더빙을 따로 뜨고 흉내만 내도 되는데 네. 감독님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리얼. 실제로 리얼. 그냥 리얼로 치는 게 예. 그럼 그 말인즉슨 치실 줄 아신다는 거네요. 그럼 아니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예. 우리 조관우 씨 할머니께서 박초월 선생님이시고 네. 아버지께서 조통달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근데도 사실 뱃속에서부터 우리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죠. 그렇죠. 저는 네. 뭐 할머니께서 판소리를 하셨고 이게 국악기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들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몸에는 배어 있죠. 뱃속에서 탯줄부터 튕기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탯줄. 탯줄. 그건 우리 아버지가 튕겼겠죠. 역시 네. 개그맨다운 아주 창의적인 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뱃속부터 음악인이시니까. 네. 아유, 존경합니다. 네. 네. 사실 가야금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니까요. 저는 가야금이나 기타 같은 거 손대면 저희 아버지가 다 때려 뽀개시고 흉내만 내도 저를 때리셨어요. 음악하는 거 오히려 반대하셨구나. 근데 고등학교는 가야 되는데 너 뭘로 갈래? 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직접 가야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산조 같은 경우가 대학교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배우니까 그리고 하도 몸속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칠 때 이미 미리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조를 일주일 만에 뛰고 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셔놓고 참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음악적인 천재기가 있다고. 일주일 만에 쳐서 사실은 3년 넘게 쳐야 나오는 건데 일주일 만에 쳐서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앞서 좀 다른 장르 하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노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럼 가야금을 지금도 이렇게 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 연주를. 저는 영화 찍고 지금 네. 보물이라 그래서 가지고 나오라서 지금 이게 처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화 조선명탐정 촬영 이후에는 그럼 가야금 안 쳤어요. 예. 어떻게 그럼 가지고 나오신 김에 어떻게 이 가야금이라는 건 서서 쳐야 되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좀 큰 박수로 좀. 그러니까 민요라는 게 있고 민요는 아시죠? 네. 이게 아리랑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노래가 다르다. 이리온이나 산조고요 산조요. 제가 이제 산조 중에 조선명탐정에서 쳤던 그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조관우 씨가 다시 보여요. 네. 그 꽃밭에서의 조관우 씨가 오늘 춤을 추시더니 가야금 산조까지. 자, 국악인의 남편 파핀현주 씨는 이 연주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쳤고요. 형님은 정말 그 미인, 팔방미인. 정말 재주가 엄청 많으시고 기타도 정말 잘 치세요. 기타 그럼요. 잘 치시고 노래 잘 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가야금도 잘 치시고. 너, 야, 네 얘기는 지금 뭔가 다 어중간하다고. 아니야. 진짜. 아 그리고 형님이 연기도 엄청 잘하세요. 연기도 엄청 잘하세요. 듣자마자 너무 훌륭하셔서 네. 아침마당에서 만나 뵌 것도 인연이니까 저희 아버지 8순 때 와서 가야금 연주 좀 할까요? 정말 네. 정말 김재룡 씨 정말 무례하시네요. 네. 네. 아, 무례하다기보다 네. 부탁하는 거에 거절이 가능합니다. 네. 저렇게 모든 걸 행사와 연결시 아니면 저희 아버지 예배에 와서 네. 아니 뭐 가야금 찬송 네. 저는 부탁인데 참 뭐 들어드려야 되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팔순 잔치에서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팔순 잔치에서 가야금 찾아내는 거 아니야? 노래를 부탁드렸어요. 어, 그러면 노래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가야금과 노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하나. 인생 보물을 공개해주신 조관우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보물을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아까 보물 1호를 공개했었죠. 지금 북하고 그 마이크. 네네. 개그 소품이 보물 1호예요. 왜냐면 저를 질리지 않게 계속 보여드릴까요? 아까 요게 이제 아까 아주 요게 네. 이제 보물 1호를 저희가 먼저 선보였었고 많이 엉망이 돼가지고 복잡해졌네요. 요건 잠깐 두고 그래서 개그맨이다 보니까 개그 소품이 저의 보물 1호고 보물 0호는 아내야 여보 그렇게 어쨌든 보물 1호인데 1호는 저를 계속 질리지 않게 하고 새롭게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보여드릴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다 500원짜리가 그렇게 더 많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더 큰 500원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있는 거예요. 예, 널 가만두지 않겠다. 얍! 칼이 그거밖에 없어. 얍! 이런 게 이제 집에 왜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걸 좋아해요. 나이가 이제 45이 다 됐는데 집에 가면 이런 게 방에 계속 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좋아하고 이것도 연습했어요. 저거 단번에 불기 뭐,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폐활량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MC분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니까 지금 그러면 두 분이니까 이거를 뜯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하고 새롭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띠디디디디디 그렇습니다. 아유 네. 아, 진짜 개그맨은 개그맨이시네요. 야,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네. 개그맨은 개그맨인 게 아니라 네. 이분만이래요. 이분만이래요. 어, 개그맨이라고 네. 다 이러진 네. 않아요. 아유. 이래서 개그맨들이 힘들어해요. 네. 네. 이분만이래요. 범균 씨가 네.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웃겼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웃겼어요? 자, 그럼 500원. 정범균 씨의 인생 보물은 뭔가요? 네. 저는 요 자켓인데요. 아까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형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저랑 김재욱 씨랑 박성호 씨랑 김원효 씨랑 이종훈 씨랑 이렇게 쇼그맨이라고 해서 미국, 중국, 호주 뭐 여러 나라를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옷에 같이 맞췄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개그 재능이 잘 없는데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개그를 할 수 있어서 아 사람이 나올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맞춘 이 옷이 저한테는 보물 1호입니다. 사실 함께하는 동료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네. 네. 이렇게 조잡스럽게 500원짜리 이런 거 말고요. 네. 이런 거 말고 그만! 네. 저한테 이런 옷이 근데 1호입니다. 어떻게 무대 복을 그렇게 꽃무늬 양복으로 맞출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도 김재욱 씨가 이런 걸 좋아해요. 네. 네. 아, 다 김재롱 씨 취향이구나. 네, 제가 바빠서 네. 이제 단풍 구경 못 가니까 이렇게 네. 구경들 하세요. 아이디어가 사실 네. 다섯 분이 함께 하시면 개그가 네. 단순한 개그가 아니라 정말 멋진 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쇼하는 개그맨의 줄임말이니까 쇼그맨입니다. 쇼그맨. 네. 쇼하는 개그맨. 영락 없는 두 분의 개그맨에게 큰 박수로 위로와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이 사연을 받으실 분은 네. 아 62년 차 가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 우리 김상해 선생님. 뭘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제 앨범을 세 장 LP 앨범 이른바 레코드판 네.
그러니까 오. 가수가 앨범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대단하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거는 1976년에 나온 건데 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76년에 일본에서 상을 타고 나와서 한국에서 만든 작품인데 그때 완전히 애국 가요 모음 이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같이 노래하는 아~ 그런 모음으로 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형 운동장에서 매스게임으로 체력은 국력 카드 섹션 보여. 카드 섹션도 하고 앨범 표지가 됐군요. 예. 그리고 네. 다 같이 합창들도 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제 노래 앨범에다가 이제 즐거운 날이 넣었죠. 그 앨범 속의 여성은 누구예요? 접니다. 오~ 야 이미지가 지금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선생님. 그래서 많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제 역사를 네. 76년에 이렇게 큰 하는 상을 받아서 그 당시 사실 아리랑 그러면은 굉장히 슬픈 노래들을 많이 있었는데 이 즐거운 아리랑이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 운동회에 가면은. 네. 다 같이 응원가로 라라라라라라라 그걸 받은 아리아리라 이런 식으로 라라라 노래하는 아리아리라 파이팅! 이런 식으로 네. 농구 잘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농구장 가면 항상 이 노래를 응원가로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걸 가지고 나오면서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네. 이 노래는 오래오래 저를 위해서 내지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데 이게 제 거면 좋으려만 네. 제 후배 되는 그 고대 후배가 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 성승모는 네. 김상희 앨범을 모았는데 병원 벽의 3면을 네. 김상희 앨범으로 다 꾸밀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 그분한테 빌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소장하신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은 어디서든 간에 역사는 이루어지고 네. 자료는 남는구나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아니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사랑받으시고 그렇게 그럼요. 대단하신 선생님한테 그런 노래방 점수를 드려서 대신해서 제가 후배로서 사과드립니다. 그 점수는 김세용 박사님 점수라니까. 그래도 제가 갑자기 마음이 걸려서요. 김세용 박사님의 인생 보물은 또 뭘까요? 저는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 한 37년 되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저랑 같이 동고동락을 한 제 술 기계입니다, 이게. 네. 소중하게 싸우셨구나. 아, 그럼요. 싸고 또. 근데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지방인식이 초창기에, 30여 년 전에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네. 이거는 지금 다시 만들어도 못 만들어요. 워낙 오래 쓰니까 이렇게 끝에도 약간 구부러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적에 네. 부장품으로도 내가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액박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새 같으면 이제 그 얼굴 뭐 이렇게 안면 수술할 때도 쓰고 있는데 다용도로 쓰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지방 흡입하는 걸로 썼거든요. 지방 이식하는 걸로. 그래서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걸 얼굴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주사기에다 이렇게 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제 네. 오늘의 명의 김세용 박사님을 만들어준 인생 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